모닝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콩글리시. 겟업은 뭐고 웨이크업은 뭐냐? Hello everyone. Welcome to my channel YHB 윤활배입니다. I get up at 6 and go to the restroom. I got up at 6 and went to the restroom. 지난 시간에 나는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. 나는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. 현재형 과거형을 공부를 했었는데요. 전 여기서 멋진 걸 발견했습니다. 공부하는 방법을요. 데일리 루틴 속에서 여러 가지 동사의 변화 또는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방법. 제가 뭘 알았냐면 지난번 그전 방송에서 제가 I wake up이라고 또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. I get up도 나는 일어난다고 I wake up도 일어난다예요. Wake up. 일어난다? 일어났다? I woke up. 그러면, get up은 뭐고, wake up은 뭐냐?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냐? 같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, get up은 완전히 눈을 떠서 잠을 깨어서 침대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, wake up은 뭐 잠에서 깬 건지 일어난 건지 저도 뭐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, 미묘한 차이가 있다. wake up, woke up, 일어났다.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 애들 뭐안 일어나면 쟤좀 깨워. Wake him up. Wake him up. 쟤좀 깨워.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. 뭐 우리가 뭐 모닝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콩글리시인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Wake me up at 7. Wake me up at 7. 7시에 나좀 깨워줘.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애들 일어나지 않으면 get up, get up, wake up, wake up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깨우는 이런 행위들 get up, wake up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애들 또 일어나면 she woke up just now, 걔 방금 일어났어요. He woke up just now, 걔 방금 일어났어요.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요. 여기서 제가 또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. 일어나다, get up, wake up, 또한 가지는 stand up이라고 있네요. 일어난다.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잠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은 아니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거죠. stand up. 그래서 뭐 stand up everybody,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다. stood up everybody,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. 이렇게.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일어난다는 표현을 알게 됐습니다. 오, 이제는 이 데일리 루틴을 통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또 다른 표현들을 찾아서 공부해보는 방법이 좋겠다. 여기에는 뭐 미래형, 진행형, 무슨 완료형, 물론 문법적 뭐 복잡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기억하기 좋고 또 무한 반복을 할수 있는 쉽게 할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See you later.